안녕하세요. 코멘트 바이시클 함태집 대리입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다음에는 트리곤 다크니스 SLD를 예로 들어서 저희 코멘트 바이시클의 다양한 옵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이 옵션이라는 용어가 혼란의 원인이 되진 않았나 싶습니다. 자전거에 에어컨이 달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옵션이 있나 싶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은 자전거 장착용 액세서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둘다 아닙니다. 바퀴와 구동계 같은 자전거의 구성 부품을 바꿀 수 있는 옵션입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제조사는 한 가지 프레임에 한 가지 부품 구성만을 제공합니다. 프레임 지오메트리와 소재가 같아도 부품 구성이 다르면 컬러를 다르게 해서 구분합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어요. A 부품이 장착된 프레임 컬러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원하는 부품은 B일 경우 서로를 맞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이죠. 프레임이 같아도 여러 가지 부품 구성으로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제품인 코메트 페인킬러 SLD도 트리곤 다크니스 에보도 다양한 부품 구성이 있습니다. 모든 자전거의 부품 구성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요. 예고했던 대로 트리곤 다크니스 SLD를 기준으로 부품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 홈페이지에서 트리곤 다크니스 SLD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모두 16가지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16개 옵션은 아니고요. 세 항목을 조합하다 보니 16가지가 나온 겁니다. 두 가지 컬러의 프레임에 구동계 옵션, 휠 옵션이 있습니다. 프레임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입니다.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동계 옵션입니다. 시마노 105, R7020, 그리고 시마노 울테그라 R8020, 시마노 울테그라 DI2, R8070, 여기에 SRAM 포스 이탭 액세스까지 총 4가지 구동계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두 가지부터 먼저 볼게요. 시마노 105, R7020과 시마노 울테그라 R8020입니다. 이두 가지는 부품 정밀도, 소재, 무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색상도 다르고 가격도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두 가지를 비슷하다고 말한 이유, 바로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앞 2단, 뒤 11단인 시마노 로드 구동계를 사용하고요. 변속은 케이블 변속,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시마노 울테그라 DI2 R8070은 작동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와 시마노 2x11단 구동계를 사용하는 건 같은데요. 울테그라 DI2 R8070은 전동 변속 방식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변속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당겨야 하는 시마노 105 R7020이나 울테그라 R8020에 비해서 손 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레버와 디레일러는 변속 케이블이 아니라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좀 꺾여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SRAM 포스 이탭 액세스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울테그라 DI2 R8070과 같은 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와 전동 변속을 사용한다는 것뿐입니다. 일단 제조사가 다르고요. 시마노 제품과 달리 SRAM 포스 이탭 액세스에는 변속 케이블이 없습니다. 무선 전동 변속이죠. 뒤 기어도 시마노 105와 울테그라 DI2는 11단인 반면에 SRAM 포스 이탭 액세스는 12단입니다. 체인링이랑 스프라켓 기어 구성도 다른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휠 옵션인데요. 기본은 펄크럼 레이싱 900DB입니다. 당연히 프레임 규격에 맞는 스루엑슬 방식의 디스크 브레이크용 휠입니다. 림은 알루미늄이에요. 옵션으로는 카본 휠인 파스포츠 아이안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프레임 2개, 구동계 4개, 휠 2개에서 16개 항목이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안테가 림 높이에 따라서 나뉘거든요. 앞뒤 모두 35mm인 아이안테 C3, 앞뒤 모두 45mm인 아이안테 C4, 그리고 앞은 35mm, 뒤는 45mm인 아이안테 C3.4까지 아이안테 휠만 총 3종류예요. 그러니까 휠 옵션만 4가지인 셈이죠. 프레임 하나로 따졌을 때도 16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완성차 박스로 수입해서 그대로 출고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못해요. 부품 바꾸려면 상자 열고 장착돼 있던 부품 분리하고 바꿀 부품 끼워야 되죠.
그러면 장착했다 분리한 부품, 새 제품으로 팔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품 하나가 그냥 중고되는 거예요. 다양한 옵션을 갖춘 제품들을 다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프레임 하나에 옵션만 16가지예요. 5가지 사이즈면은 80개예요. 재고 부담 때문에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홈에트 바이시클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과 부품들을 준비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조립해서 출고하는 시스템이에요. 완성돼 있는 자전거에서 부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새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합니다. 이런 생산 방식의 장점은 옵션이 다양하다는 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자전거가 최근에 완성된 제품이란 사실이죠. 2018년 말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되는 트리곤 다크니스 SLD지만 지금 받으시는 그 제품, 방금 전에 생산된 따끈따끈한 새 제품입니다. 트리곤 다크니스 SLD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지조님께서 요청하신 다크니스 에보의 자세한 리뷰 영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드리프트 고스트 XL 얘기를 좀 해야 돼서요.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는 그분께만 알려드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영상을 봤는데도 설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전 영상에서 다소 빠르게 지나갔던 버튼 사용 방법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